그러고 보니까 옵션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토모르기입니다.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혼한다는 그 기사가 나온 역사적인 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아, 사실 아까 촬영을 이미 어느 정도 좀 맞춰놨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찍어보려고 해요. 아, 지금 저는 퇴근하고 있고요. 퇴근길에 이렇게 차에 앉아서 한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가 BMW 320D F30이라는 차입니다. 지금 BMW에서는 G20 3시리즈를 판매하고 있고요. 말하자면 이 차는 한 세대 전에 구식 모델이죠. 근데 저는 2012년도 12월에 이 차를 구매를 했거든요. 1년 반도 안 됐는데 이제 1년 반 정도 만에 구형이 된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. 좀 마음이 좀 아프긴 하죠. 근데 뭐 이미 각오하고 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큰 불만은 없고요. 타면서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. 아, 이 차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뭐 영상을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이 차가 이제 갖는 장점은 역시 주행 질감입니다. 아, 굉장히 밸런스가 좋아요. 전후 좌우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웬만한 도로 상황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. 특히 뭐 코너를 돌파할 때 되게 안정적이면서도 재미있게 코너를 돌파할 수가 있어요. 자, 2리터 디젤 엔진이 적용이 되어서 한 90마력에 최대 토크는 한 40kg이 좀 넘어요. 40kg미터가 좀 넘는 최대 토크를 가지고 있고요. 그만큼 강력한 주행 성능? 강력하다고 해야 될까? 상당히 뭐 괜찮은 준수한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툭툭 치고 나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. 아, 디젤 엔진이 탑재된 차량답지 않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응답성이 좀 좋아요. 네. 뭐 터보렉이 그렇게 심하게 발생하지 않아서 재미있는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연료 효율이 좋습니다. 연비가 공인연비가 복합으로 15.4kg인가 이렇게 나와요. 리터당. 근데 제가 실제로 타고 다니면서 한 17-18km는 뭐 기본적으로 나와주는 것 같고요. 고속주행이 좀 들어가면 한 20km가 넘어갑니다. 연비가요. 뭐 한 번 7-8만원 정도 기름을 넣으면 1000km는 뭐 고속주행을 좀 달리면 1000km 이상은 뭐 충분히 뽑아주고요. 일상주행에서도 한 8-900 정도는 충분히 뽑아주는 것 같아요. 주행거리가요.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제가 1년만 탔다고 했잖아요. 이 동안은 정비 소요가 없었습니다. 센터를 찾는 일이 없었고요. 뭐 물론 이제 차가 오래되면 센터를 찾는 일이 생기겠죠. 근데 아직까지는 정비 소요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그 정도가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단점은 역시 옵션입니다. 이게 BMW라는 그 브랜드 내에서 엔트리급에 속하기 때문에 옵션이 조금 부족해요. 예를 들어서 뭐 통풍 시트는 당연히 안 들어가 있고요. 무선 충전도 안 돼요. 무선 충전 안 되고, 그리고 핸들 요 스티어링 휠을 전동식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것도 안 됩니다. 그냥 이렇게 다 수동으로 조정을 해야 돼요. 그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, 그나마 이 차는 좀 마지막 F30 시대의 마지막에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에 터치 스크린은 됩니다. 그리고 HUD 되고요. 그러고 보니까 옵션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. 하여튼 저는 만족스럽게 타고 있고요. 다만 이 차 다음 차로는 뭐 수입차는 뭐 이제는 안 탈 것 같아요. 저는 이 차를 타면서 수입차에 대한 어떤 욕심 같은 게 많이 없어졌고요. 요즘에 나오는 그 국산차를 타보면 또 괜찮더라고요. 주행이 뭐 괜찮고, 제가 그렇게 막 하드하게 운전을 하고 다니지를 않기 때문에 적당한 그 뭐 중속이라 그래야 되나? 중속에서는 뭐 우리나라 국산차들도 뭐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주행 질감도 뭐 나쁘지 않고요.
그래서 다음 차는 그냥 욕심을 버릴 것 같아요. 예, 수입차에 대한. 그렇게 되기까지 이 차를 되게 열심히 탈 생각이고요. 이 차 괜찮습니다. 혹시 뭐 저 중고로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어요. 되게 좋습니다, 이 차. G20도 제가 뭐 영상을 올렸지만 뭐 이 G20 굉장히 훌륭한 차지만 뭐 주행 질감에서는 저는 이 차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뭐 굉장히 만족스럽게 타고 있고요. 영상은 이것으로 좀 되게 짧게 했는데 이것으로 좀 마치겠습니다.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더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할 거고요. 좀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이렇게 눌러주셔서 힘을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. 예,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